어쨌든 건축물이라고 하는 건 재료를 가지고 구축을 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점재료, 선재료, 면재료들의 복합적인 구성을 통해서 건축물을 완성을 합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건축물을 디자인하는 것보다는 점재료, 선재료, 면재료에 대한 이해를 먼저 하면서 구축해지는 과정을 경험해보면 앞으로 건축에 대한 관심이나 공부 또는 이해가 도움이 되겠다 생각을 해서 점선면을 주제로 제안을 드렸습니다. 이 의자 두 개가 그 다리의 교각에 해당되는 부분이에요. 클립을 걸어줄 수 있게 쉽게 구할 수 있는 케이블 타이로 의자 위에 묶어주세요. 간격을 조절해야 될 수도 있으니까 너무 꽉 묶지 말고 걸어줄 수 있는 틈을 두고 간격을 두고 묶어주세요. 의자에는 두 개씩 케이블 타이를 이렇게 묶어줍니다. 반대쪽 의자에도 케이블 타이 두 개를 걸어줍니다. 주의할 점은 이 간격이 한 10cm 정도 되게 거리를 두고 너무 꽉 묶어서 거는 공간이 없거나 움직이지 못할 정도로 세게 묶지는 말아주세요. 의자에 묶은 케이블 타이에 60개짜리 가장 긴 클립끈을 묶어줍니다. 이걸 두 개 반복하시면 돼요. 이 60개짜리 가장 긴 선은 다리가 만들어지면 다리에 매달린 힘들을 교각에 해당되는 의자 쪽으로 힘을 전달해주는 역할을 해줄 거예요. 네. 그리고 의자 간격을 조금씩 조정해서 우리가 다리의 길이를 조정할 거니까 그리고 60개 중앙 부분에 미리 만들어 놓은 3개짜리 클립을 양쪽에 하나씩 걸어주세요. 주의해야 될 점은 앞쪽과 뒤쪽에 있는 케이블에 같은 위치에 같은 길이의 클립을 걸어줘야 되는 겁니다. 나란히 걸어주세요. 다음은 4개짜리 클립을 연결할 거예요. 가운데에 해놓은 3개짜리 클립에서 여섯 번째 위치에 4개짜리 클립을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번째에 4개짜리 클립을 걸어주세요. 반대쪽도 4개짜리 클립을 동일하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번째 클립 끝에 걸어줍니다. 동일한 방법으로 6개짜리, 9개짜리 클립도 같은 간격으로 대칭되게 걸어줄 겁니다. 현수구조 끝에 우리 나무젓가락을 걸어줄 거예요. 이 나무젓가락 위에 다리 상판이 올라갑니다. 그네처럼 매달아주세요. 이게 아직 상판을 안 올렸기 때문에 만들다 보면 나무젓가락이 떨어지고 흔들릴 수 있어요. 근데 괜찮으니까 떨어져도 다시 걸어주시면 됩니다.
3개. 괜찮아요. 떨어져도 너무 흔들거리면 조금 기다렸다가 흔들거리는 게 멈추면 그때 작업을 해도 괜찮습니다. 자, 이제 다리를 만들 준비가 거의 끝나갑니다. 7개의 나무젓가락을 걸어놓으면 이 위에 다리의 상판에 해당되는 판을 올려놓을 겁니다. 다리 위에 올라갈 상판이에요. 그 길이는 1m 정도 되는 것이고 주변에서 흔히 구할 수 있는 포장 상자나 아니면 택배용 박스를 이용해도 괜찮습니다. 두 겹으로 두 개를 셀로판 테이프로 붙여주면 상판이 휘지 않고 튼튼한 상판을 만들 수가 있어요. 폭은 한 나무젓가락 길이보다 좀 짧게 한 10cm 정도 폭으로 만들어주면 되고요. 길이는 뭐 1m 내외면 충분할 것 같아요. 여기에 만들어 놓은 현수 구조 위에 상판을 얹습니다. 간단하게 우리가 큰 강이나 바다 위에 있는 현수 구조의 다리 모양을 간단하게 만들어 볼 수 있습니다. 실제 현수 구조는 굉장히 강한 와이어와 대규모의 토목공사에 해당이 돼요. 근데 원리는 똑같습니다. 그 잡아당기는 힘을 강하게 받을 수 있는 재료로, 가벼운 재료로 무거운 다리를 지탱해 주는 건데요. 클립 같은 소재는 작지만 잡아당기는 힘을 강하게 받을 수 있는 강선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작은 클립을 여러 개 이으면 현수 구조에 있는 다리처럼 잡아당기는 힘을 강하게 받을 수 있는 일상적인 소재인 거죠. 현수 구조다 보니까 완성된 다리가 되었을 때에는 안정적인 구조를 갖고 있지만 만드는 과정 중에서는 선이 가볍고 흔들거릴 수 있습니다. 이럴 때 좀 집중력을 가지고 완성된 다리의 모습을 하나씩 침착하게 만들어가는 과정을 한다면 누구나 쉽게 작은 크기지만 현수 구조와 같은 모습으로 다리를 만들 수 있을 겁니다. 건축물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던 친구라고 하면 오늘 소개해준 내용보다 좀 더 길고 좀 더 넓고 더 많은 물건을 올려놓을 수 있는 구조로 크기를 변화시켜보면 좋을 것 같고요. 좀 어리고 아직은 만드는 데 익숙치 않은 친구 같은 경우는 조금 작은 크기로 만들어보는 걸 시도해보면 자기에게 알맞는 다리를 만들 수 있을 겁니다.